30초가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뜨고. 어떡하지? 오! 들어오셨다. 댓글이 안 돼.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짱짱 오랜만이죠. 댓글이 안 보이네. 이렇게 해야 보이네. 어, 안녕하세요. 최찬이인 거 어떻게 아셨네요? 저 여기 있어요. 손 흔들흔들. 저도 방금 손 흔들흔들 하고 있었는데. 보고 싶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뭐 먹고 잘생겼냐고요? 저 오늘 제육 먹었어요. 네, 밥 먹었어요. 제육 먹었어요. 다른 멤버들 뭐 하냐고요? 다른 멤버들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는지. 완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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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네. 오늘따라 밝게 빛난다고요? 여기가 밝아요. 아, 무슨 방송이냐고요? 그냥 보고 싶어서 하는 방송. 제가 그냥 보고 싶어서 켜봤어요. 혼자.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어. 너 검정색 옷 입어서 무서워. 깜짝이야. 옆에 누가 왔어요. 아, 깜짝 놀랐어. 오늘 너무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오엠지, 오마이갓. 누구게요? 빨리 한마디만 해주세요. 영찬이야. 누구게요? 누굴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선우? 선우 아닌데? 한 명도 못 맞추고 있어. 서운하겠다. 좀 서운하네. 선우 진짜 아닌데. 근데 다 선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영훈이야. 내가 안녕찬이야 이래가지고 선우라고. 에릭. 에릭 누가 맞추셨어요? 오 맞아, 영재예요. 3분의 제 이름이 나왔는데. 영재 못 맞아. 영재 울어요 옆에서. 안 우는데요? 영재 보여주고 싶지만. 맞아요, 에릭 맞아요. 잠시만 할게요. 가야 돼? 좀 갈 거예요. 그 티셔츠 근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요? 찬이 지금 뭐 하냐고요? 바비들이랑 얘기 중. 잘 안 보이네. 내 티셔츠가 하얀색이라서.
오늘 시원해. 아 맞아, 요즘 너무 시원해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저녁에 너무 날씨가 시원해. 짱 좋아요. 머리 바꿀 생각 없냐고요? 뭘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지가 주연이 거냐고요? 바지 제 건데. 아 왜 댓글이 안 보이지? 아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어 맞아요, 이거 노필터예요. 필터 없어요 여러분. 연분홍색 어떠냐고요? 안 어울릴 것 같아 저랑. 금발 찰떡이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컴백할 때 금발로 그대로 해야겠다. 여러분 저 엄청 보고 싶었죠? 저도 다 알아요. 베트남 망고 맛있었냐고요? 어 엄청 맛있었어요. 상윤이 형이랑 먹었는데 망고 소다도 맛있었어요. 피부 관리 꿀팁은 저는 열심히 씻어요. 큐짱은 지금 여기 없어요. 완전 보고 싶었다고? 결혼하자 추천이 안 돼 아직. 나는 더빌 것 같은데. 졸리지 않냐고요? 저는 좀 야행성인 것 같아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귀걸이 예쁘다고요? 뉴랜드 보고 싶어? 뉴랜드가 뭐지? 아픈 데 없냐고요? 아픈 데 없어요. 근데 요즘 멤버들 감기가 걸릴랑 말랑해서 좀. 저희는 한 명 걸리면 다 걸리니까 분하긴 한데. 머리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피자 먹고 싶냐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오늘 진짜 피자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피자 먹고 싶... 어떻게 알았지? 피자 먹고 싶은지? 오늘 야식 추천! 방금 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피자. 저 치즈가 많은 피자가 오늘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제주도 여행 중이라고요? 오, 그럼 저희 그 더 플레이 보고 좋은 데 많이 찾아가세요. 멤버들도 엄청 좋은 데 많이 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너무 재밌게 더 플레이를 찍어가지고. 갑자기 어떤 분이 감자탕이라고 올렸어. 감자탕. 제주도 제일 추천 곳. 근데 저희는 그때 여름이라서. 아 지금도 여름이구나. 저희는 물놀이가 재밌었어요. 레저 타는 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재밌었냐면 그 저희가 회사로 갔었거든요. 회사로 가는데도 되게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친절하게 엄청 잘해주셔서. 약간 그 회사는 그런 막 보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 보는 그런 것도 재밌었고. 재밌는 게 많았는데. 너무 빠르네.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요? 세계 여행이 꿈이에요.
스카이다이빙? 저 스카이다이빙 저는 안 해봤어요. 파라세일링도 안 해봤어요. 아, 파라세일링? 파라세일링이 그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이렇게 제가 그 캠으로 찍은 게 파라세일링인가? 맞죠? 그 파라세일링 재밌었어요. 근데 파라세일링이 저는 물에 빠지게 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멤버들이 젖어왔길래 바다 가서 물놀이 하고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럽 여행 어땠냐고요? 유럽 여행 좋지. 유럽 여행 가고 싶다. 오, 하트 100만이네. 박수. 하이파이브. 예. 저 혼자 100만을 찍다니 영광스럽구만. 이렇게 찍어야겠다.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요? 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키즈카페. 뭐라고요? 첫 알바 키즈카페에서 했다고요? 재밌겠다. 그거 애기들 막 놀아줘야 되잖아요. 아, 맞다. 여러분, 아역대 오시나요? 아역대 저희 보러 오실 거죠? 꼭 오셔야 돼요. 뒤에 귀신 없는데. 요즘 영화를 안 봤어요, 한 편도. 왜 못 와요? 아쉽다.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저는 그거 많이 들어요. 이름에게. 요즘 이름에게가 너무 좋아요. 옛날에 한번 빠졌었는데 요즘도 계속 이름에게 듣고 있어요. 아이유 선배님. 딸기 케이크 좋아하냐고요? 딸기 케이크보다 초코 케이크랑 치즈 케이크랑 고구마 케이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수강 신청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럴 수 있지. 제가 능력이 된다면 그 자리에 컴퓨터를 설치를 해줬을 텐데 죄송해요. 찬이 봐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요? 저도 여러분 봐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밀크티! 저 밀크티 그거 좋아요. 타로 보라색. 저는 그거 제일 좋아요. 타로 밀크티. 학년이는 초코 밀크티 제일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학년이는 아... 롯데월드에서 먹었던 그 망고 브랜드가 있는데 그 까먹었다. 거기 있는 밀크티가 아니라 아, 그거 제일 좋아요. 아, 이름을 까먹었네. 뭐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 그거 까먹었다. 학리가 제일 좋았는 망고. 독서하는 채찬이. 저 사실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었어요.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저는 좀 한 번에 많이 못 읽고 띄엄띄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읽었던 책 중에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또 추천해주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 여러분 제가 읽는 거 있잖아요. 어? 왜 초점이 안 잡히지? 됐다. 제가 읽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맘마미아2 재밌다고요? 하고 싶은 머리색은? 전 지금도 좋은데. 요즘 읽는 책은 이서관 선배님 책 읽어요.
아 맞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맞아, 그거 재밌어요. 저는 그거 진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가 너무 흥미진진해. 그게 약간 달락달락 나눠져 있는데 소름 돋게 이어져 있어요. 진짜 소름 돋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그게 달락달락마다 느껴요. 아 이분이 이분이었구나. 진짜 이게 그냥 첫 번째 나왔던 스토리가 막 마지막에도 아 스포해주고 싶은데 스포를 할 수 없으니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엄청 그게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영화는 못 봤는데,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영화보다 책이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찬이 덕분에 그 책 샀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진짜 저 장담할 수 있어요. 엄청 재밌어요. 오빠 슬라임 좋아해요? 어 저 그 요즘 저 슬라임 영상 자기 전에 찾아봐요. 그 슬라임 만지는 영상, 그거 너무 그 막 장난감 같은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슬라임 장난감?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슬라임 옛날에 큐꺼 뺏어서 몇 번 해봤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마요네즈 같냐고요? 마요네즈 같은 거 뭐지? 노라탕 뭐라 노래서 그런가? 신간기 2 봤냐고요? 아, 저 영화를 요즘 못 봤어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뭐였지? 멤버들이랑 본 거였나? 저는 딱 20분까지만 하고 가야 돼서 여러분 질문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지금 저번 브이앱 한다고 삐졌어. 목소리 출연해도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누구게요? 이번엔 동생이에요. 저보다. 안녕하세요. 맞춰봐. 그런데 말입니다. 슬라임 만들기 방송해달라고요? 재밌겠다. 나중에 해줄 수 있으면. 그런데 말입니다. 한 번에 맞췄다. 재미없어. 영훈이 형인 거 다 알아, 사람들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까 예리 게스트 땐 진짜 못 맞췄는데. 영훈이 형인 거 다 알아. 아, 선이라도 출연했는데. 안 돼. 알겠어. 형 손이라도 출연해. 영훈이 형 손이라도 출연하고 싶대요. 벌써 20분이... 영훈이 형 제가 지금 벌써 20분이나 했다는 거에 엄청... 찬이야 반장선거 꿀팁. 반장선거? 저는 반장이 내본 적이 없는데 반장 해본 적... 저 그 학교 다닐 때 반장선거를 누가 되게 그 뭐지 그거 하잖아요. 뭐라고 뭐 하지? 앞에 나와서 공약. 그거를 되게 어떤 애가 엄청 어이없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걔가 반장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반장 선거가 너무나도 될 만했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약간 좀 뭐 약간 되게 신박한 거였어요. 갑자기 소리를 질렀나. 그래서 막 애들이 딱 집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리더십이 좋습니다 이랬나? 그래가지고 걔가 반장이 됐어요. 초코우유 좋아하냐고요? 초코우유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아. 찬이 반장한 적 없냐고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원래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반장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 제가 그때 한 1년에 두 번 했었나? 두 바퀴 돌아가지고. 앞번호 인 애들은 세 번씩 하고 그랬는데. 전 총수 반장을 했었죠. 진짜? 네, 총수를 하도 안 해가지고. 저 부장 이런 건 해봤어요. 막 그 미화 부장, 막 청소 부장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안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리고. 안 어울려. 내 덕분에 우리 반이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아, 얼마나 좀 무섭다는데. 저기 보고 지금 사람 서 있는 줄 알았어. 저기. 아, 근데 이거 보여줄 수가 없어. 왜 못 보여주죠? 찬이 귀 어디 뚫을까? 귀? 귓볼. 저 여기 뚫었어요. 코. 아, 너무 아플 것 같아, 코. 이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영훈이 형, 마지막 소감 빨리 한마디 해주세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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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럼 저를 200만 번이나 사랑하는 거네요, 여러분이. 뭐야, 일부러 안 눌러주시는 거죠? 200만 두구두구두구. 오! 23,014. 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24,226번 사랑해주셔서. 다음에 또 보러 올게요. 안녕, 더비. 잘 자요, 굿나잇. 안녕.